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뭐 A급 승부도 좀 잡았고 적중은 뭐 한 7개가 나왔는데 쓸만한 적중이 한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털 배당이고 뭐 받치기고 제주 오경주 찍어먹기 완짱 3번 태백산 놓고 한방 찍어먹자 1번 마 탐나시나 한 4배짜리 나왔고요. 배당이 좀 나왔던 적중은 부산 육경주에 9번 톱메이트를 대가리로 해서 10번 덩컨 9번 10번 복증식 16.0배 이거 선복승이 좋았습니다. 3번 스나이더를 제가 배당마로 잡아드려 가지고 선복승이 86.8배 쌍승식은 뭐 한 40배 가량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가 다 받치기예요. 나머지가 다 부산 1, 제주 4, 부산 2, 제주 5, 제주 7, 부산 5, 부산 6 이렇게 7개인데 오늘 좀 아쉬운 경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1경주부터 17.9배 18배짜리가 13착으로 픽사리가 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적중은 좀 꽤 나왔는데 쓸만한 적중이 별로 없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빨리 잊어먹고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자, 오늘 과천 1경주부터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과천 경마는 1경주, 3경주, 4경주 오전장에 좀 노릴 경마가 있습니다. 과천 1, 3, 4, 7, 9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3개입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7경주 3, 4, 7 메인 승부고요. 자,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1월 20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실전 배팅 승부처 자, 과천 1경주부터 오늘 승부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2세 마필들 오픈입니다. 자, 그리고 가끔 그 소리가 좀 작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리가 작아요? 마이크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하는데도 좀 작다 그러면 볼륨을 이게 지금 볼륨을 뭐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볼륨이 좀 작다 듣기가 불편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륨을 올려도 좀 작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볼륨을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러겠습니다. 자, 이번 과천 1경주는 안 팔리는 한 놈이 있습니다. 대가리로 놓고 갈 놈은 어차피 있는 그런 조판인데 안 팔리는 놈 한 놈이 있고 불안한 놈 한 놈이 있고 자, 오늘 1호 경마는 대체적으로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자, 1경주 예측권 10장 자, 문세웅 기수가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1경주부터 한번 때려먹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7번 마 라운더 골드 자, 이게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번 마 라운더 골드 자, 여러분들 그 34조에서 조경호 기수가 탔던 말이죠. 요 라온 루비 이게 1군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외산 1군
라온 루비, 엄마가 라온 루비예요. 아빠는 머스킷맨인데, 역시나 뭐 라온 건설 마필들, 라온자 들어가는 마필들이 좀 좋은 마필들이 많죠. 자, 문세영 기수가 훈련도 열심히 시켜놨습니다. 앞에 가는 말 보내놓고 흙을 맞춰가면서 흙까지 맞춰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찍발도 좋게 나왔고. 자, 7번 말 라운드 골드.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가 접전입니다. 10마 1번마 빅비트. 기록은 별 볼일 없지만 꾹 누르고 탔던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와일드 삭스. 자, 제가 승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3번마 와일드 삭스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요. 직전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번마 와일드 삭스. 하지만 요놈보다 좀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간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마필은 왜소하지만 끈끈한 모습 보여주는 4번마, 메이블레이드. 자, 요거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8번마 두손 드라이브. 임기현이가 기승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초반에 좀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발주가 제대로 나오면 8번마 두손 드라이브. 거기에 이 10번마 플라잉 골드라는 마필도 훈련 잘 해놨고, 장철이가 능건 봤는데, 기록은 별볼일 없었지만은, 취임력까지 보유한 그런 마필로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11번마 장산 포이즌입니다. 장산 포이즌. 이여기가 능건받고 안토니오 기수가 뛰는데요. 능검시 뭐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한 끈기를 보였다. 자, 그래서 요번 일경주는요. 7번마 라운더 골드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자, 이 3번마 와일드 삭스 얘가 대길이로 팔리지만, 자, 얘를 뒤로 돌리든지 꺾든지 해가지고 안 팔리는 놈 하나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오늘 과천 일경주 10시 45분 발주입니다. 10시 45분 발주니까 조금 서둘러셔야 되겠어요.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일경주인데요. 과천 일경주. 일찍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요 일경주 막쯤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7번마. 라운더 골드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갔다 찍어 먹겠습니다. 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제가 3, 4, 7이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역시나 2세 마필들 오픈 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찍어 먹기 승부 들어가는데, 자, 요 메인 승부 들어가기 전에 다시 좀 부탁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운영자가 상당히 그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경마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시다 보니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일경주 시작하기 전 1시간 전부터 계속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오늘도 몇 분은 일경주 끝나고 보내드렸는데요. 차례대로 보내드리니까 조금만 좀 일찍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고 꼭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요거 신한은행 계좌도 있고 새마을은행 계좌도 있고 두 가지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조금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마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 방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습니다. 눈딱 감고 15배 완장 상한가 15배 한방 찍어 먹자. 자, 이번 경주도 6번마 화랑 투데이라는 마필,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6번마 화랑 투데이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화랑 투데이 직전 경주 비록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점객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끈끈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선입견에 차분하게 붙어 있다가 능검세는 또 선행력까지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6번마 화랑 투데이가 선행까지 조지고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인다. 자, 후차권에도 딱 대여섯 마리인데요. 그 중에서 한세 마리 정도는 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조건 메인 승부 한번 찍어 먹을 만하다. 이 1번마 PNS1이 능검시 기본기를 분명히 숨기고 있었죠. 숨기고 있고 최근 두번 경주 모두 자빠이를 때려놨던 마필인데, 자, 요런 거 현장에서 승부 의지를 한번 봐야죠. 자, 문정균이가 다시 타면서 4km가 올라갔는데요. 요거 1번마 PNS빌은 현장에서 받치든지 빼든지 하겠습니다. 자, 2번마 라온도 특급입니다. 자, 1경주에도 라온 시리즈는 문세영 기수가 대가리가 팔렸고, 자, 2번마 라온도 특급. 1000m 경주 거리가 좀 짧아 보여가지고 1200을 노리고 나옵니다. 직전 경주에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인데, 박태종 기수가 요때 직전에 탔을 때는 추입력 상당히 보여주면서 늦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1200 경주 거리 노리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3번마 햇무리도 직전에 하만식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아쉬운 추입 3착인데, 약간 초반은 좀 느려도 이게 마필이 좀 아직 망아지가 겁이 좀 있는지 초반에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초반에만 따라붙으면 3번마 햇물이 한 방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마 갈색향기라는 마필도 좀덜 팔리고 안 팔리겠지만은, 송재철 기수가 직전 경주에 탈때 외곽으로 많이 밀려서 돌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매니피 새끼. 자, 7번마 갈색향기도 기본기가 있어 보이고, 8번마 더 페이버릿. 직전 경주 상대가 셌습니다. 황금천지의 블랙마스크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렸는데, 황순도 기수가 쌍승식을 쳐버렸죠. 우리 마권이 2, 3착으로 밀려왔었는데요. 더 페이버릿. 자, 마지막으로 어부들이 추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은혜까지, 자, 6번마 화랑 투데이 놓고 2번, 3번, 7번, 8번, 9번, 자, 요 정도 안에서, 자, 세 마리는 껐고요. 한 마리 현장에서 배당으로 받치거나 빼거나 할 마필은 1번마 PNS빌인데,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보고, 자, 6 놓고 2, 3, 7, 8, 9. 자, 그 중에서 뭐한 마리 더, 꺾어드리면, 자, 9번마 은혜. 요번 경주에 얘까지 안고 가기에는 좀 깝깝하겠다. 현장에서는 조금 팔릴 겁니다. 안토니오 같아가지고. 자, 요 마필은 또 꺾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6번마 화랑 투데이를 놓고, 조철이 언급한 마필 중에서 완짱으로 배당 나오는 한 놈, 상한가 한방 찍어 날르겠습니다. 자,
1경주 먹은 돈 가지고 3경주에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장안가 한방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로 오늘 두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요거 4경주도 재밌는 찍어먹기 한방, 오늘 승부처에 찍어먹기 한방이 계속 걸려있는데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에 과잉기 팔리는 놈, 덜 팔리는 놈, 자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자 두개 연장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육군 1300. 자 5번마 천마비상이죠. 5번마 천마비상. 자 이철경기수 직전경주에 1300 여유로운 추입승이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한번 치고 승군해야죠. 5번마 천마비상. 자 이번 경주 선행가는 놈 뭐 안쪽에 3번마 KN특급 정도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5번마 천마비상 이 3번마 KN특급 보내놓고 5번마 천마비상이 따라붙는 그림인데요. 대가리는 5번마 천마비상이고 자 후차권에서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먹을 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선행출하의 3번마 KN특급이 있고 임다빈 기수에서 멀로기수로 바뀐 4번마 마에스트로. 자 이게 4월달 3월달 경주 뛰고 골마겸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골마겸이 좀 호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6번마 레드마운틴이 용근이 같아가지고 되든 안되든 선행승부를 한번 조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6번마 레드마운틴. 거기에 7번마 따뜻한 빛 기수는 조한별이 덜덜한 기수가 타고 있지만 직전 경주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낙마할 뻔했죠. 7번마 따뜻한 빛. 자 외곽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 9번마 뉴 스마트입니다. 9번마 뉴 스마트 요것도 부민호 같아갖고 안 팔리는데 이게 능검 받을 때는 선행을 갔었고요. 직전 경주는 늦발하면서 취입으로 올라왔던 탄력이 좀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저렇게 3번, 4번, 6번, 7번, 9번 한 5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자 요중에 버릴 거 버리고 노릴 거 노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아나짜리 한방 예측권 20장 자 요것도 무조건 상한가로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3경주에 이어서 4경주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찍어먹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멋쟁이 찍어먹기로 두 번째 상한가 연타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7경주입니다. 과천 7경주. 자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이거 혼합 4군 17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안전빵 대가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1200 강점이 있는 4번마 천지광풍이죠. 박으른 기수. 외곽에 뭐 11번 퀵실버 키튼 요정도 뭐 옆에 좀 붙을 것 같은데 단독 독땡입니다. 4번마 천지광풍 1200은 왔다. 4번마 천지광풍 뭐 부담 중량 4kg 늘어서 56인데요 뭐 2세 마필들 이 정도 충분히 갈고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4번마 천지광풍
을 대가리로 야 요번 경주 이거 진짜 4경주도 그렇지만 이게 3경주 4경주 7경주 전부 대끼리 준대끼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놈이 분명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게임으로 보입니다. 3, 4, 7 3개 메인 중에 최소한 2개는 때려잡을 것 같습니다. 3, 4, 7 자 오늘 중요한 승부처인데요. 자 7경주 역시도 메인 승부인데 자 4번마 천지광풍을 대가리로 자 3번마 알렉산더 원입니다.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받고 나오는데 앞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취소가 됐었죠. 직전 경주 얘가 개인 대염 뭐 우전 파행 잔병을 좀 달고 살았는데 재검 받은 모습 보니까 쌩쌩합니다. 3번마 알렉산더 원 거기에 6번마 소울메리트입니다. 또 역시나 문세영인데요. 자 이마필 역시도 좌전지 파행이 왔어가지고 얘는 또 왼쪽 앞다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휴양 갔다가 왔는데요. 얘도 재검 받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마필이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고 자, 이 9번마 럭키영 9번마 럭키영 자 얘도 좌전 파행이 있었던 놈인데 얘도 역시나 한 1년 공백이 있었죠. 이놈은 1년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이 무색하게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였고요. 자 10번마 논스톱 리워드 론스톱 리워드 자 이역기수가 외곽을 돌면서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왔던 자 배당 냈던 마필이죠. 52.5배가 나왔네요. 논스톱 리워드 자 외곽에서 다시 한번 감아치기 11번마 퀵실버 기튼 자 인다미니의 감량이 조금 있었고 유승환이가 입상에 실패를 했죠. 근데 임다빈이가 타고는 널널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채덕 마방에서 다시 한번 임다빈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로 후차권을 압축을 하는데요. 자, 이번 7경주는요. 4번마 천지광풍 대가리로 요 딱 한 놈 걸렸다. 3번 알렉산더, 6번 소울메리트, 9번 럭키영, 10번 논스톱 리워드, 11번 퀵실버 키튼. 야, 요 중에서 두 마리는 무조건 꺾고 갑니다. 두 마리는 무조건 꺾고 현장에서 한 구목 정도 한번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승부 무조건 이거는 들어와 있는 승부인데 주력으로 한방 들어오느냐 받치기로 들어오느냐 자, 그것이 문제인데요. 7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과천 마지막으로 9경주 마지막 승부처 9경주는 달러박스가 오랜만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 9경주 국산 4군 1200별정 B형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성 경주인데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짭짤한 배당이 보장이 되는 최저배당도 상당히 높게 대끼리도 한 7, 8배 정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 한구라 때리는 그런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바로 9경주다. 4군 1700입니다. 경주거리 경험이 없는 놈들이 많아요. 경주거리 경험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게 처음 뛰는 경주거리인데요. 1번마 정문지점 자 최근 2연속 대가리치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홍대 마방의 효자 마필인데요. 정문지존
뭐 선행도 좋고 선입도 좋은데 여기서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빅토르 기수가 선행을 한번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마 원더풀 타이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승분입니다. 자, 얘는 1700 경주 거리를 이제 적응을 다 했죠. 직전에 3착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승분으로 한 마필이고. 자, 5번마 TK데이. 취입력이 좀 좋은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는 장철 기수가 타고 후미권에서 좀 광팔고 있었는데 그 전번 박으르니가 탈 때는 상당히 취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게 좀 배당이 나오는 마필인데 나는 스타. 자, 지하주 기수 직전 경주 우리가 배당으로 좀 노려봤는데 발걸음만 뽀롱을 냈어요. 4착을 해서 4착. 세뇌선 파워타워 눈부신 한샘 이게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죠. 세뇌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일요일날 메인 승부 완장으로 갔다 꽂았던 경주의 세뇌선이었는데요. 자, 8번마 나는 스타가 취입으로 다시 한번 때릴 수 있는 W. 거기에 10번마 라피어반 요놈도 승군전이죠. 오늘 승군전이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가 다 인기마예요. 10번마 라피어반 멀로 기수가 차분하게 취입으로 2연장 때리고 올라온 마필이고요. 11번마 전정사금이 직전 경주에 멀로 기수가 타고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11번마 전정사금. 자, 마지막으로 12번마 루비콘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선행선입으로 갖다 붙일 그럴 마필입니다. 자, 요거 한 6-7마리 되죠. 자, 이 중에 일단 11번마 전정사금은 구멍수 하나 줄이겠습니다. 이게 외곽 게이트가 역시나 또 안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아주 눈에 띄게 좋아 보이면 몰라도 일단 징검다리 UCC에서는 불안한 인기마로 11번 전정사금을 하나 지워드리고, 자, 마지막 구경주 달러박 승부. 요 중에 한 놈이 숨어있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경마 13479 13479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한구라 잡아야죠. 어제 제주경마 뭐맨 잡배당만 잡고 말았는데, 자, 오늘 제주경마에서 꼭 한구라 하겠습니다. 제주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두번 누르면 취소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구독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눌러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교차 2경주, 5경주, 6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 자, 먼저 제주 2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8번마 정점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정점, 정명일이. 야, 요즘에 정명일이 참잘 타대요. 아, 기승술이 뭐 나이는 먹었는데 기승술이 늘었다기보다도 이제 좀 노련해졌어요. 8번마 정점 정명일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에 착수는 오착이지만 거의 다 들어와서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안쪽에 3번마 우도퀸이라는 마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까지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정점이다
정점을 축으로, 정점으로 놓고, 이번 경주도 짭짜르바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경주인데, 한 5마리 정도로 또 압축을 합니다. 자, 먼저 1번 마 금산인데요. 집전 경주는 장우성이가 타고 광팔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박성광이로 딱 바꿔놓는 순간 앞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거기에 문성호 기수의 4번 마 태양의 바람입니다. 태양의 바람. 요것도 출발이 괜찮았는데 문성호 기수가 얼레덜레 잡고만 가더라고요. 6번 마 천하대로죠. 6번 마 천하대로. 직전 경주에 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우후지파행, 오른쪽 뒷다리죠. 오른쪽 뒷다리가 좀안 좋았던 상태로 뛰어가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6번 마 천하대로고요. 능검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7번 마 팔팔호. 마명 그대로 애가 좀 팔팔합니다.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 능검 기록도 괜찮고요. 7번 마 885. 마지막으로 안득수 기수가 꼭 잡고 능검 박은 10번 마 비상 탈출. 자, 요 5마리 꺼내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최저배당이 뭘로 갈까요? 이 6번 마 천하대로, 이 6번 마 천하대로로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우지파행으로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부담 중량도 58 높고 6번 마 천하대로 뒤로 돌립니다. 꺾든지 그리고 나머지 네놈 중에 한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고놈에다 갖다 깔끔하게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과천 경마에 이어서 제주 경마도, 오늘도 아마 적중 경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문제는 주력으로 갖다 때려야 되는데, 받치기로 들어오면 영 영향가가 없죠. 그래도 뭐 경마라는 게 받치기라도 들어와야 돈이 본전이라도 돼갖고 또 때릴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저번 이경주. 8번 마 정점. 대가리 놓고. 대길이 팔릴 6번 마 천하대로를 불안한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배당으로 한방 노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이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와 6경주. 자, 제주 5경주는 배당을 좀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상한가.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써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배당판에 안 팔리는 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직전에 뭐 바닥을 쳤던 이 7번 마 열매 유미라 기수 요거 하나 빼고는 다 팔립니다. 다 팔리는데 그래도 우리 진검다리 UCC를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자 제주 이 오경주에 관심만은 자 1번 마 황금의 신입니다. 대가리를 놓고 때리든 주력으로 놓고 때리든 자 요건 현장에서 제가 한번더 체크를 하고 얘가 그 황금의 신 직전 경주에 고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이 바로 황금의 신이죠. 355.6배를 터뜨렸죠. 여기죠, 여기. 야. 괜히 직전 경주에
3착입니다. 요번에 조희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조희연 기수, 제가 그 조철의 말을 갖다 놓은 목장에, 우정한 마주님 목장에 조철의 말이 있다 그랬죠. 거기 조희원 기수가 많이 옵니다. 조희원 기수가 놀러 자주 오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1번 마 황금의 신 얘기를 좀 좋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있는 그대로 조희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 1번 마 황금의 신 현장에서 조철이 노리는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고놈을 대가리로 요놈에다가 완짱으로 지질지 요놈을 대가리로 고놈에다 완짱을 지질지 하지만 자요 1번 마 황금의 신은 조철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자 이런 건 소스가 아닙니다. 말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찮다. 뭐 조희연 기수가 말 좋고 괜찮다 그래서 조철이 무조건 믿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하지만 조판상도 되는 조판이기 때문에 자 일단 1번 마 황금의 신 한 마리 여러분들께 오픈을 시켜드리고 자 나머지 한 마리는 자 요거 무조건 현장에서 예측권 20장 이거 상한간방 무조건 갈것 같습니다. 1번만 황금의 신만 이상 없이 꽂아주면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완짱으로 시원하게 한방 치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제주 5호 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호 경주 관심마 1번마 황금의 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마필과 한방 지져먹는다 약속을 드리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대가리 상금 5천만원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 1000m로 열립니다. 자, 레이팅 200 가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2세 이상. 자, 이번 경주 앞말 56km, 순말 57km 딱 걸린 놈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1번 마 일사백리입니다. 1번 마 일사백리. 게이트도 잘 뽑았습니다. 안쪽에서 뭐 충분히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농림부 장관배는 1번 마 일사백리 강대음 마방에서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1번 마 일사백리 농림부 장관배 쌍복 대가리를 놓고 이게 후차권이요. 진짜 이거는 꺾을 말이 없습니다. 2번 장타력부터 9번 오라전설까지 요거 꺾을 말이 없는데 1번 일사백리를 놓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0m로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0m가 유리한 마필들 거기에 일사백리의 앞선에서 지지고 버틸 놈들 자 일단 뭐 선행 가는 놈은 전현준 기수의 7번 마 1류5천 자 요게 선행을 갈 것 같고요. 자 이런 대상 경주에는 느닷없는 마필이 또 때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9번 마 오라전설도 선행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외곽 돌다가 안쪽으로 들어간 2번 마 장타력이란 마필도 있고
여러 두의 마필이 혼전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대상 경주 그냥 조철이 믿고 함부로 때리면 됩니다. 무조건 요건 와 있어요. 배당도 지금 쫙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자, 요 일사백리를 축으로 제가 딱 한 놈 이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요. 자, 일사백리에 붙여서 완짱으로 찍어먹기 이빠이 갖다 들어갈 제주 육경주 찍어먹기. 자, 오늘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 멋진 휘날레를 갖다 꽂을 테니까요. 자,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0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자, 오늘 토요경마 진짜로 먹을 경주가 많아 보입니다. 자신 있는 그런 하루로 여러분들께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힘을 좀 더 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경주 오늘 1경주부터 승부 본다 그랬죠. 1경주 조금 서둘러셔야 되겠고 13479 13479 제주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347경주 제주경마는 5경주와 농림부 대상경주인 6경주. 자, 이렇게 대상경주까지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내일 11월 20일 토요경마 좀 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